기운 안 보여. 기운 안 보여. 몇 개 드릴까요? 두 줄이야. $5,000입니다. 네요. 몇 개 드릴까요? 김밥이 이게 우리가 우엉김밥을 처음으로 만들어갖고 일본에서 여기 촬영 왔거든요. LHK 방송국에서. 이 우엉은 원래 일본 거라가지고 한국 것도 아니고 어느 나라 것도 아니고 일본 고보예요. 계란 김밥, 무슨 고몽인 김밥, 삼각 김밥이니 뭐니 다 나와도 5만원 못해요. 그리고 옆에 반찬으로 준다는 것도 이것도 또 새로운 감각이에요.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요. 이름이 두 줄에 5,000원이야. 우리랑 딱요, 여기. 써놨지요? 동물에 붙이래, 메뉴판에. 아. 여기 옆부터 있는데 봐야지요. 해주세요. 한 통 더 드릴까요? 네. 네. 맞아요. 따로따로 넣을까요? 봉지? 그만 넣으면 돼요. 두 개만 넣으면 돼요? 네. 저 위에 얹어. 반찬을 튀기 때문에 여기 김밥을 특이한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다른 데 못 넣을 김밥. 모든 게 우엉이야. 만들자면 얼마나 힘든 건데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밥 먹을 수 없는 인간이 그런 집 같은 거 없을까 그랬어. 우엉역 대통 질이 좀 완전 완전 고민이다.